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총로에 있는 김덕 교수 음악실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오른쪽에 계신 색소폰을 들고 계신 분이 바로 세계적인 색소폰 연주자로서 미국, 유럽 등에서 초청을 받아서 공연도 하시는 색소폰 연주자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태어나서 노래를 벌써 970곡을 불렀는데 첫 번째 노래 노래 지도도 해주시고 오늘도 노래를 도전했잖아요. 예. 요즘은 그냥 연습도 안 하고 바로 도전하죠. 그러니까 때도 안 나시고 그래가지고 그런가 하면 제가 작사 노래 하늘이 주신 사랑 노래를 부르는 천재 가수 김용순 가수님 오셨습니다. 오늘 김용순 가수님 때문에 이 무대가 있었는데 이게 색깔이 크로마키 무대인데 맞아요. 이거 네. 정확히 공인까지 13만 2천 원 들었습니다. 대단하시죠. 그리고 우리 김용순 가수를 유럽의 그 유럽 연맹 회장 총연합회 총연합회 회장님께서 김용순 가수의 노래를 듣고 정말로 야 노래 너무 최고로 잘한다 해서 그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찍으러 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김용순 작사를 제가 했고 작곡하신 한일이 지상의 김용순 가수님인데 우리가 제가 6년 전부터 이 국제협상 예술을 만들어서 마케팅 공연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후원을 했고 이제 앞으로 기업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일반 가수들을 위해서 개런티도 받고 또 이익금도 받는 이런 비즈니스 공연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한다 그러는데 이제 저는 이것을 해가지고 이거 했다는 거 가지고 저는 절반은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끝없는 도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 김용순 가수님께서 김덕 작곡가님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면 너무 훌륭하셔서 네. 음악이 천재시니까요. 네. 네. 그냥 과천 음악이 천재이십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네. 예, 그래서 오늘 교수님의 또 세계적인 연주자 색소폰 귀한 색소폰 연주를 청해 듣기로 하겠습니다. 네. 어떤 곡 해주겠습니까? 잔일이 선배님의 뜨거운 안녕. 아, 네. 저도 그 노래 불러왔습니다.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모두 주저할 때 LCT를 선택한 분들은 성공할 자격이 있는 현명한 투자자들이었습니다. 2020년 LCT의 진정한 가치와 명성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퍼즐, 초대형 복합 쇼핑몰 더 몰이 탄생합니다. 누구나 갖고 싶지만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가치와 자부심의 정점, LCT 더 몰을 소개합니다. 세계적인 랜드마크로 자리잡은 휴양지 쇼핑몰처럼 국내 유일의 비치 프론트 상업시설인 LCT 더몰 또한 해운대 백사장과 가장 가까운 최고의 위치로 쇼핑의 즐거움과 여유를 만끽하려는 고객들에게 최고의 핫플레이스이자 부산의 랜드마크를 넘어 대한민국의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연 1370만 명이 방문하는 세계적인 관광 휴양지 해운대는 구남로와 이어지는 쇼핑벨트를 구축하며 마린시티와 센텀시티, 해운대 신시가지 등 6만여 세대의 든든한 배후 수요와 1500세대의 LCT 더샵과 레지던스의 고정 수요까지, 여기에 LCT의 강력한 브랜드 파워와 전국적인 인지도를 더해 지속적인 고성장은 물론 365일 비수기 없는 특급 상권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거대한 성공을 만들어줄 LCT 더몰의 리딩 테넌트, 부산 필수 방문 코스인 스카이 전망대와 6성급 시그니엘 호텔, 가족 고객들로 가득 채워질 실내외 워터파크, 해운대와 맞닿은 오션뷰 레스토랑, 요소요소에 자리한 식당가는 수많은 고객들을 부릅니다. 최고의 약속 장소가 될 대형 미디어 파사드, 개방감을 극대화시킨 통로와 각종 테마의 라운지를 배치해 쾌적하고 즐거운 쇼핑 환경을 제공하여 고객들의 체류 시간을 늘려주며 리딩 테넌트로부터 유입된 고객들을 상업시설로 연결시켜 성공 투자로 인도합니다. 또한 사시사철 이어지는 이벤트, 프로모션과 적극적인 상가 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투자자가 성공할 때까지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 현명한 투자자님, 코로나에 지친 사람들에게 최고의 위안과 행복을 선물하는 LCT 더몰은 다시 없는 기회입니다. 귀하의 값진 성공 드라마와 함께하겠습니다. LCT 더몰